자, 오늘은 OLED 전성기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낸 키움증권의 김소원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수익률로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가 있었다고요? 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저희들이 제공하는 이런 수익률 관련된 그런 순위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반기 동안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리포트들이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계속 분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에 직접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좀 개편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좋은 스타 애널리스트들을 인식하셔가지고 투자에 활용하신다면 좋은 그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잠시 후 보도자료가 나올 내용은 보도자료 네. 본 후에 얘기를 할까요? 저희가 네. 이제 이델리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네. 갭상승 수익률, 그리고 고점 수익률, 종가 수익률에 기반한 그런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기반한 그 주식 종목 추천 시스템을 이번에 특허로 이제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오늘 금일 내에 이제 보도자료가 나갈 예정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저희들의 이제 공신력을 좀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분석 툴이 특허를 받은 사례가? 예, 없을 겁니다. 예. 아마. 네,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상당히 좀 유니크하게 이런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럼 그런 분석 툴을 기반으로 해서 자, 덕산 테코피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OLED 업종에 대해서 요즘 관심들이 굉장히 높으시기 네. 때문에 아마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김소원 키움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에 6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전체 순위로 봤었을 때 6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 일단 4월 13일에 PNH테크라는 기업을 보고서를 써서 85%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에는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금 42%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간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내에 22%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수익률이 보고서 낸 이후에 상승폭이 상당히 눈에 띄게 네. 나오고 있군요. 자,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소원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김소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고서 제목이 두 번째 OLED 전성기 도래라는 부제를 다셨습니다. 네. 애플도 이제 내년에 아이패드 만들 때 OLED를 장착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OLED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세요? 네, 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저는 내년에 이제 두 번째 OLED 전성기가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OLED 전성기가 이제 2017년에 아이폰에 처음 OLED 패널이 탑재가 되면서 OLED 스마트폰 시장 위주로 성장을 해왔다면 내년에는 이제 OLED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패드나 OLED 노트북의 진출이 확대가 되면서 빠르게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OLED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80만 대 정도 출하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500만 대를 돌파할 걸로, 그러니까 YOY로는 400%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블릿도 아직까지는 이제 OLED 태블릿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갤럭시 태블릿만 일부 프로 프리미엄 모델에 OLED 패널 채택이 예상이 되는데 이 아이패드가 처음으로 OLED 패널을 탑재한 아이패드로 출시가 될 것 같고요. 아이패드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 태블릿 시장에서 점유율 3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 아이패드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 태블릿 시장이 1.8억 대 정도 되는데 5천만 대 이상 아이패드가 출하가 됐고요. 일단 내년에 한 개 모델 먼저 탑재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800에서 1000만 대의 OLED 아이패드가 출하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집중하는 점은 아이패드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대비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량이 1000만 대라고 해도 이게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환산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OLED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OLED 스마트폰의 4천만 대에서 6천만 대 출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갤럭시 S 시리즈가 1년에 3천만 대 정도 팔리기 때문에 OLED 소재 업체 입장에서는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모델이 한 개 내지 두 개가 더 붙는 효과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면적이 넓어지니까 또 수요도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것을 곱하기 2 수준으로 되는군요. 네, 자, 맞습니다. 이 따라서 OLED 업종의 재평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업종 전망을 듣고 다음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OLED 방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중소형 OLED 쪽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OLED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그러니까 OLED TV 쪽 패널 역시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LG 디스플레이가 이 대형 OLED 패널을 450만 대 정도 출하를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800만 대 정도 출하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1200만 대까지 상승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OLED 소재 업체들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업체로는 일단 중소형 OLED의 성장에 수혜를 받는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그다음에 PI 첨단 소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형 OLED 시장 성장에 수혜를 받는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PNH테크 이런 업체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OLED 관련돼 가지고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LCD 패널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서 뭐 OLED 침투율이 높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원님께서도 이런 그 소재 업체들의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소재 공급이 되면서 실적이 또 많이 개선이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OLED 시장 쪽, 그러니까 고객사의 OLED 시장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고객사의 OLED 투자 스케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하반기에 중소형 OLED 라인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증설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이제 OLED 아이패드 대응 플러스 또 하반기 애플용 아이폰 생산 캐파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좀 증설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연히 고객사의 OLED 라인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가동을 확대하고 또 가동을 확대하면 소재 사용량이 그만큼 늘어나니까요. 고객사의 OLED 투자 그리고 라인 증설은 소재 업체 수혜로 직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덕산 테코피아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덕산 테코피아는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절반 정도가 OLED 소재,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반도체 소재 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OLED 소재 쪽은 고객사가 덕산 네오룩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와 함께 성장을 하는 그림이고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향으로 프리커서 등의 주요 소재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OLED 소재가 OLED 노트북, 그다음에 태블릿,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함께 당연히 수혜가 직결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IT에서는 이제 애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플이 어떤 전략을 가져가냐, 이거가 이제 또 많은 세트 업체들이 또 따라오기 때문에 애플의 OLED 아이패드 출시는 다른 또 세트 업체들의 태블릿으로의 OLED 패널 채택 가속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 향 그 매출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OLED 소재가 대부분 덕산 네오룩스로 가고 덕산 네오룩스가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덕산 테코피아 매출액의 절반 정도가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뭐 감가상각비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에 좀 돌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상당히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분기에 지금 이미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됐고 뭐 올해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나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네, 올해 이제 덕산 테코피아의 연간 매출액은 1,210억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80억으로 전년 대비 94% 급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의 성장도 뛰어나지만 여기 영업이익이 훨씬 더 성장률이 큰 이유는 반도체 소재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데요. 반도체 소재 매출액 비중이 올해 이제 50%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전사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반도체 쪽으로는 기존에 하고 있던 ATCDS 소재뿐만 아니라 소재 국산화 수혜를 받으면서 고객사 내 해외 업체들이 독과점하고 있던 소재를 이 덕산 테코피아가 국산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수혜가 더해지면서 또 반도체 소재 실적 성장이 돋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추가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또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 공급이 또 가시화되면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갖고 있습니다. 50배 이상, 뭐 40배에서 60배 그 이상을 또 받기도 하는데요. 그에 반해 아직 덕산 테코피아는 올해 실적 기준 이제 PER을 한 20배 정도 받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공급이 가시화가 되면 훨씬 더 높은 멀티플 부여가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해당 업체가 그 전고체 배터리 업체 지분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관련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고체 쪽 배터리 이제 지분을 이제 인수한 거는 사실상 단기 내 실적에 반영이 되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중장기 먹거리로 조금 지분 투자를 진행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한 3, 4년 정도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분을 인수하기 전부터 원래 이제 전액 첨가제를 개발 중에 있었고, 이 전액 첨가제를 전액 업체에게 공급하면,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셀 업체들, 주요 셀 업체들에게 공급이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저는 이거를 이제 하반기 정도에 한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쯤에 이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관련 모멘텀이 부각을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이제 PR 20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가총액이 4,200억 원 정도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OLED 쪽 성장만 보게 되면은 그렇게 뭐 이제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인 것 같은데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최근에 특히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또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 1일에 이제 18,200원 정도였던 주가가 이제 6월 말에 24,450원으로 한 달 동안 이제 30% 이상 급등을 했고요. 최근 이제 1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3, 4분기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특히 상대적으로 올해 4분기는 3분기보다는 실적이 이제 빠지는 경향도 있는데 올해 이제 반도체 소재 쪽도 워낙 좋다 보니 3, 4분기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도 개발 중에 있고 이게 저는 또 하반기에 관련해서 공급 모멘텀이 좀 부각될 걸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2차 전지 이 모멘텀을 기대를 한다면 주가는 부담 없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표 주가를 이제 33,000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6월 30일 24,000원 부근의 최고가 기록 이후에 이번 달 들어서 주가가 계속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안 좋아서 3%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우리 투자자분들은 비중을 확대해서 좀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이 괜찮겠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아무래도 단기 내 주가 급등하면서 조금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주가 조정이 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실적 자체도 워낙 좋고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밸류에이션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이제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 지금의 멀티플 20배는 사실 굉장히 저평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최근 주가 조정을 비중 확대의 기회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승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자, 키움증권의 김소원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O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LCD 가격이 올라오면서 OLED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OLED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침투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더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지금 막 그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감가상각비가 뭐 연간으로 1조 정도씩 줄어들게 되면서 네. 이 부분을 다 투자로 돌리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관련된 그런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이런 소재 업체들 주목해 보시면 뭐 내년 후년에도 실적이 계속 이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뭐
추가적인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OLED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덕산 테코피아를 키움증권의 김소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리서치아름의 최성환 대표가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